오늘 요리 여러분께 그리 특별한 요리는 아니지만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식생활에 신선함을 더해주기에는 충분한 요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떠먹는 스테이크 요리 뽕셰베 까르보나라 스테이크입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이 오신다고요? 이번 주에 연인과의 기념일이라고요?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뭘 만들어줄지 모르겠다고요? 뭘 고민하십니까? 뽕셰베 있잖아요. 저만 따라오세요. Follow, follow me. 인터넷으로 주문한 로스트비프용 채끝 등심입니다. 오늘 요리는 썰어도 형태를 잘 유지하는 채끝 등심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과 후추로만 시즈닝을 진행하고 바로 저온조리 들어가겠습니다. 소금 조금, 살금살금, 그리고 후추 후추쭈. 에어프라이어 설정 온도 120도로 심부온도 딱 52도까지만 조리합니다. 심부온도 52도에 도달하면 F를 끄고 심부온도가 56도를 넘을 때까지 F에 뒀다가 꺼내시면 기가 막힌 색의 미디움 레어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야채를 듬뿍 담은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할 건더기 재료는요, 양송이, 애호박, 베이컨, 그린빈, 마늘, 붉은색의 당근이고, 소스는 우유 1리터와 크림스프 한 봉입니다. 양송이는 씹는 재미가 있도록 4에서 6등분, 애호박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당근은 잘 익을 수 있도록 얇게 썰어주시고요, 마늘은 편 썰어줍니다. 베이컨까지 1cm 간격으로 썰어주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봐야겠죠. 팬에 오일을 적당히 두르고 편선 마늘을 볶아 향을 내줍니다. 향이 올라오면 당근부터 넣고 5분간 볶아준 후에 나머지 재료를 모두 넣고 버터 한 덩이를 추가해서 3분간만 볶아줍니다. 고소하니 향긋하니 아주 좋은데요. 이제 우유 1리터를 부어주고요, 크림스프 한 봉을 넣어 잘 섞어서 끓여주시면 간단하고 맛있는 까르보나라 완성. 챗! 쉽죠잉? 투 이지! 마침 채끝 등심의 저온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꺼내서 겉면에 토치로 불맛을 충분히 입혀줍니다. 홍시만 따라오시면 절대 고기 굽기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해 볼게요. 와, 고기 굽기 미쳤죠? 와, 진짜 끝내줍니다. 오늘 주제 떠먹는 스테이크 깍두기 모양으로 적당히 썰어줍니다. 자, 이제 집에서 가장 고급진 접시를 준비합니다. 아래에 뜨끈한 까르보나라 듬뿍 담아주시고요, 그 위에 깍둑선 스테이크를 듬뿍 올려준 후에 파슬리 뿌려주고 파마산 치즈 뿌려주면 뽕셰베 떠먹는 까르보나라 스테이크 완성. 맛있겠죠? 한 숟갈 듬뿍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스테이크의 심심한 맛을 보완해주는 고소하고 녹진한 까르보나라, 입안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신선한 야채들, 정말 완벽한 한입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오늘은 비주얼과 맛을 동시에 잡아버린 까르보나라 스테이크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5000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